자, 페이지 131페이지, 제5장 권리의 변동이죠. 일단 권리의 변동이라는 말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권리의 변동의 모습에 가지고 넘겨보시면 1번 권리의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 나와 있죠. 얘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하게 됐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거죠.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은 아니죠. 이거 우리가 원시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특징은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을이 뭐한 거예요?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승계, 취득 또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는 것은 원시취득. 누구한테 이미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뭐예요? 승계취득이고 얘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승계취득이 1번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는 거죠. 참 보시죠.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것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이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을에게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취득이에요. 근데 특징은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냐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승계취득인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준다고 해서 제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뭐예요? 설정해줬다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준다 그래서 제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요 이전적 승계가 다시 툴러 나뉘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자, 보시면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뭐 손톱깎이에 대한 권리, 이쑤시개에 대한 권리, 샴푸에 대한 권리,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특별히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받는 것이니까 이거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셔서 을이 갑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됐다면 이건 뭐죠? 포괄 승계.
왜냐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손톱깎이, 이쑤시개, 샴푸에 대한 권리도 넘어잖아요. 그래서 특정된 권리가 넘어오는 것은 특정 승계, 상속과 같이 구권리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하고요. 둘다뭐 일종이죠? 이전적 승계의 일종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133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변경이 나오죠. 1번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를 다른 말로 하면 주체의 변경이라고 한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네요. 그래서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를요? 이전적 승계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인 거죠. 처음엔. 자, 내용의 변경이요. 둘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은 아니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양만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변경되는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질적 변경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뭐예요?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자로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겠죠. 이런 게 뭐예요? 질적 변경인 거죠.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인 갑은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채권,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거지 같은 을이 돈을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별법칙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 주면 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그래도 안 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요 대금 청구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양적 변경. 자,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양적 변경으로서 하나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제한 물권을 설정해줬어요. 전세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러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죠. 다시 말하면 갑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네요.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거죠.
따라서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작용만 바뀌는 건데 이 작용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힘력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상줄 알다시피 이 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보세요. 자, 갑이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양도 그대로입니다. 일단 갑이 주민등록을 안 해도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잖아요. 양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됐으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요 1순위 저당권인 갑의 저당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를 승진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자, 을의 저당권은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없어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안 바뀌었죠. 또 저당권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냐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고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건 아니에요.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다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이 변경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변하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권리의 소멸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이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자, 갑이 A라는 건물에 소유권이 있는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됩니다. 근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진 거니까 이게 뭐죠? 절대적 소멸인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됩니다.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만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체만 변경됐을 뿐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상대적 소멸이다. 왜냐하면 구권리자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진 거니까요. 자,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잠깐 보죠. 승계 취득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죠. 보이시나요? 상속.
상속은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에서 포괄승계니까 답은 먼저 2번인 거예요. 나머지 1번, 첨부 3번, 건물의 신축 4번, 유실물의 습득 5번, 무점물 선점인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라는 걸 아실 테고 첨부니 습득이니 선점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구골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시취득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승계취득은 2번 상속인 거죠. 그 다음 2절에서 이제 권리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요건, 법률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을은 갑에게 뭘 하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또 갑은 을에게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요. 요 애가요. 민법의 전부라는 점이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을 해보면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가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얘가 비슷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텐데 왜 그러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죠. 자, 우리는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갑과 을을 공부했어요. 이게 뭐죠? 권리의 주체를 공부한 거죠. 또 건물 A 건물을 공부했어요. 뭘 공부한 거죠? 권리의 객체를 공부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 총칙이라고 해가지고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무엇을 공부하냐면 요 의사표시를 공부해요. 앞으로. 그래서 요 의사표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뭐가 끝나게 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가서 뭐 하냐면요. 소유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유치권이다, 질권이다, 처당권이다. 이거 공부하게 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물권법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법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매매 대금 채권을 공부하고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위임이다 하면 뭐가 끝나게 되냐면 채권법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법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 맨 앞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법까지 공부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하게 되면 된다고 해서 민법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권리의 객체 물건 하면서 물권법에서 배울 내용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의 거래가 뭐예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공부했는데 안 풀린 이유가 민법 총칙이 아니라 물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민법 총칙이 60%가 나온다고 해서 맨날 민법 총칙만 보고 계시면 민법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채권법까지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돌아오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채권법 총론은 빼요. 채권법 총론은 빼고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강론 해가지고 요 세 부분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돌아오고 다 보고 돌아오고 이것을 세 번 이상 반복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가 뭐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이거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법률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법률사실 공부하고 법률요건을 공부하고 법률 효과를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개념부터 볼게요. 1번 교재 보시면 법률 요건이 나오죠.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2번 법률 사실 읽어볼까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에 분류해서 어떠한 것들이 법률 사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작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법률 사실의 분류부터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